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코드 표기라든지 자리 바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기타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가지 폼에서 3음 기타 코드 보이싱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타 보이싱이란 코드 구성 음들을 기타 지판에 배치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미솔이면 기타 지판에 도미솔만 있는 게 아니라 도미솔, 미솔도, 솔도미 등을 기타에서 이렇게 C코드에 관련된 것들, 그 음들을 잡는 것을 코드 보이싱이라고 합니다. 코드 구성음들을 기타 지판에 배치한 것. 그래서 이 보이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아, 코드 잡는 법, 아, 코드 배치,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C부터 먼저 볼게요. 왜냐면, 그, 저번 시간에 했을 때는 뭐 다른 부분도 봤는데,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CHED, 이런 시스템이란 건 어떠한 구조죠? 이 C폰부터 보면, 5번 줄을 C코드로 보면, 이렇게 개방형, 이렇게 잡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는 C코드가 이게 C코드인데 C코드 폼이 되는 거죠. 자, 그쵸? 자, 이거를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 보이시죠? KGED 시스템, 다섯 가지 기본 코드 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다섯 가지 폼 하면서 계속 C폼이다, A폼이다, C폼이다 말한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자, C코드인데 왜 C폼이라고 하냐? 우리가 펜타토닉 할때 도수 꼭 외우라고 했죠. 뭐냐면 루트 2도, 3도, 5도, 6도, 1도, 2도, 3도, 5도, 3도, 2도, 1도, 6도, 5도, 3도, 2도, 1도, 6도, 5도, 3도, 5도, 6도, 1도라고 분명히 그때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꼭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도수 외우면서 꼭 루트 자리 알면서 폼 외우라고. 자, 그게 바로 이폼 안에서 스케일도 만들어지면서 코드도 만들어집니다. 자, C코드를 예를 들면 지금 C폼이니까, 아니 C코드의 구성은 우리가 1도, 2도, 3도, 그러니까 3도를 잡고 여기 보이는 대로 루트 자리 누르고 3도 자리 누르고 개방형 5도 루트 자리 또 1번 손가락 누르고 개방형 3도 치는 순간 뭐가 된다? C코드가 된다. 자, 스케일을 쳐봐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러면 C 펜타토닉이 됩니다. C 메이저 펜타토닉이 되기도 하고 C 메이저 펜타토닉의 C폼, C코드가 폼으로 또 C코드가 나옵니다. 머리가 지금부터 막 아파질 거예요. 막 헷갈리고. 한마디로 이 우리가 외웠던 C 메이저 펜타토닉 구성음의 1도, 3도, 5도만 잡아주고 치면 바로 뭐가 된다? 코드가 됩니다. 1도, 3도, 5도. 우리가 지금 C 펜타토닉이니까 C 코드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발전해서 C7 코드가 나오고 C6 코드가 나오고 C9 코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펜타토닉에서 외웠던 그 도수에서 추가하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자, 그래서 이걸 보고 C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코드인데 또 A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C코드도 많이 잡아봤죠? 자, 이것을 이제는 형태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자, C, 우리가 메이저 펜타토닉 도수를 외웠습니다. 도수를 외웠죠? 외웠으면 이 도수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 2도, 3도, 5도, 6도라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세요. 화면 보세요. 루트 자리, 5도 자리. 코드 구성은, 3화음은 뭐다? 1도, 3도, 5도죠. 그것만 기타 손으로 잡기 편하게 잡았더니, 와, A 코드 폼이랑 똑같이 루트 5도, 루트 3도, 5도가 나오더라. 자, 이 코드 폼이 A 코드 폼을 갖기 때문에 A 코드 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A 코드 폼에서 우리는
피안다톤 있을 때 2번 손가락으로 루트로 5번 줄 루트로 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배웠죠 우리? 그래서 딱 C 코드 잡잖아. 코드. 한마디로 이 코드와 스케일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비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코드들이 다 발전되는 우리가 도수를 외우면 왜 또 다양해지는지 이제서야 비밀이 밝혀집니다. 응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리 바꾼 코드 볼게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 A폼으로 도수가 5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루트 밑에는 항상 5도입니다. 그러면 C코드인데 베이스 G코드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코드인데 베이스 G코드라는 코드를 또 이렇게 약식코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이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 C코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C코드를 가지고 코드가 존재합니다. C코드고 이것도 C코드인데 기본은 이 다섯 가지 폼 펜타토닉의 이 다섯 가지 폼에서 폼을 도수를 외우고 그 다음에 코드를 코드 구성음인 1도, 5도, 루트, 3도, 5도를 잡아서 쳐주면 C코드가 됩니다. 자, C코드의 G폼 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또 많이 얘기했죠. 펜타토닉에서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도수를 해서 도수를 외워라. 루트 2도, 3도, 5도 베이스가 지금 다 C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C코드인데 왜 다섯 가지 폼으로 쪼개놨냐면 피아노는 그냥 여기는 무조건 가운도잖아요. 가운도 위에 다른 음은 없어요. 그쵸? 이해되세요? 피아노에서 여색구멍이 있는데 도는 무조건 도인 거예요. 가운도, 가운도. 근데 기타에서 가운도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도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다 같은 음역대인 거예요. 기타는. 한마디로 기타는 피아노처럼 이게 음계가 보이지 않아서 엄청 어려운 악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악기예요. 이 음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폼으로 형태를 딱 해놓았습니다. 묶어놨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폼별로만 야 여기로만 일단은 1프렛에서부터 3프렛까지만 외워. 자 그게 바로 C폼이야. 예를 들면 C키로 예를 들겠습니다. 5에서 또 3프렛에서 5까지만 외워. 너무 어렵잖아? 여기서 폼으로 딱 외워버려. 그냥 1도, 5도, 루트, 3도, 5도, 1도, 2도, 3도, 5도, 6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5프렛부터 9프렛까지만, 아, 5, 6, 7, 8프렛까지만 외워. 이게 바로 잡아봤더니 G코드처럼 나오네? 어, G폼이라고 하자. 그래서 또 개이름 외워.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도. 기타는 펜타토닉 먼저. 왜냐면 펜타토닉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그 상태에서 아 코드 구성만 눌러봐 1도 3도 5도만 아 G폼이네 C코드 근데 G폼이지만 C코드야 그 다음에 E폼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폼이 나온 겁니다. 코끼리 비스켓이란 말 알죠? 코끼리 비스켓 코끼리만은 비스켓으로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못 먹죠. 근데 꼬리부터 나눠서 먹다 보면 언젠가 다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타도 이 지판,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엄청 어려운 악기인데, 어려운 악기인데, 이것을 나눠서 보면, 이게 나눠서 보다가, 그게 나중에 합쳐지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아름다운 악기가 된다는 거죠. 단,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리는, 이 원리를 안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다섯 가지 범위 다라고. 자, 그래서
G4면 탑하고 G가 맞죠. 왜냐면 이 G, 그래서 사람들이 오픈 코드로 봤을 때 그 모양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A 코드가 아니어서 A 코드 모양이기 때문에 아 A4로 하자. 아 이건 G 여기 너트가 잡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옮기면 베이스 옮기면 C 코드인 거죠. 자, C 코드인데 폼은 G라고 해서 G 코드 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KGED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는 6번 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G 폼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오픈 코드로 봤을 때 G 코드 모양하고 같기 때문에, 어차피 G 코드도 너트가 여기를 잡고 있잖아요. 1번 손가락이 잡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옮기면 베이스 C로 옮기면 어차피 도수는 같잖아요. 1도, 3도, 5도. 자, 그래서 이 G코드 폼이 나옵니다. 이 G코드 폼 안에서 코드도 나오지만 뭐도 나온다, 스케일도 나온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펜타토닉을 먼저 연습하십니다. 한 다음에 도수를 외워서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코드를 한번 쳐봅니다. 자, 그 다음 폼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 개 했고 이제 네 개. KGE 폼. 항상 입에 붙이세요. CAGED. KGED. 자, 그래서 이 폼. 왜 이 폼이냐면 이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코드 폼에 1도 5도, 1도 3도, 5도 루트 배웠죠. 그거 외우시라고 한 이유가 또 이렇게 C로 와서 딱 잡아주면, 이 코드 폼대로 잡아주면 루트 5도, 루트 3도, 5도 루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펜타토닉과 합쳐보면 또 그대로 됩니다. 1도, 2도, 3도, 5도, 6도, 루트 2도, 3도, 5도, 6도, 1도 해서 고르고 골라서 1도, 5도, 3도만 잡아주면 이 코드 폼이 됩니다. 그쵸? 다 지금 C코드예요. 자, 또 볼게요. 이 마지막으로 KEGD폼 보면 이것도 우리가 펜타토닉 시간에 했던 마지막 D폼입니다. 왜 D폼이냐면 코드가 모양이 D처럼 이렇게 2, 3, 4번 손가락으로 하고 1번 손가락을 이 너트에 있는 거다, 너트에서 잡아준다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C로, 4번 줄 C로 와서 잡아주면 뭐가 된다? C코드가 된다. 그 대신 폼은 D폼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펜타토닉이 나오죠.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1, 2, 3, 5, 6, 1, 2, 3, 2, 1, 6, 5, 3, 2, 1, 6, 5, 3, 2, 3, 5, 6, 1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C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코드를 C 펜타토닉과 C코드를, 기본 코드를 제가 쳤습니다. 또 이 폼에서 C 메이저 펜타토닉과 C코드를 또 쳤습니다. 또 G폼으로 C코드를 친 다음에, 지금 저는 빨리 치지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치면 도수를 외우시면서 쳐야 됩니다. 자, C 메이저 펜타토닉과 C코드를 쳤습니다. G폼으로. 자,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A폼. 또 C 메이저 펜타토닉과 C코드를 쳤습니다. 또 C 폼에서 C 메이저 펜타토닉과 C 코드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C 코드를 어떤 악보에서 C 코드라고 딱 나왔어요. 그런 순간 기타 전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그거였잖아요. 뭔가 악보를 보고 전체를 활용하고 싶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C 코드가 나왔어요. 계속 여기서만 정기적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쳤다가도 여기도 쳤다가도 악시 코드를 또 여기 G 폼으로 쳤다가도 E폼으로 쳤다가도 B폼으로 쳤다가도 또 12플랫 위는 똑같으니까 기타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를 예로 볼게요. C폼에서 자, C폼에서 다 듣고 계시죠? 자,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직접 이제 자리 바꿈을 시켜보는 거예요. C폼이란 건 일단 우리가 알았잖아요. C폼을 알았으면 자, C코드란 거는 여러분들이 도수를 꼭 알아야 됩니다. 루트 3도 5도 이게 바로 C코드의 기본적인 C코드인데 이 안에서도 C의 E란 걸 잡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C의 E란 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아, 3도가 아래로 오게 해서 치면 된다. 그럼 3도란 거는 루트 다음에 3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쳐도 C의 E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통기타로 이렇게 치고 있을 때 똑같이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3도 C의 E로 치서 쳐주면 더 이렇게 중복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C의 E보다는 더 낙이죠. 이렇게 또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G란 것도 또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볼게요. 우리가 도수를 해야죠. 5도가 밑으로 온 거다. 그러면 5도는 루트에서 바로 밑에가 5도입니다. 5, 6, 6, 1, 3, 5, 6, 1 하죠. 그럴 때 C코드를 밑으로 잡아줍니다. 또 하나, 아, 일렉기타인데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C코드 통기타가 아니라 일렉기타인데 C의 G를 아, 이렇게 똑같이 치려니까 좀 그래. 그러면 밑에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다른 걸로 꾸몄는데요. 밑에서 쳐주는 거예요. C의 E를. 이런 것도 종종 씁니다. 자, 이게 바로 C의 G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고 또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가 통기타를 뭔가 더 인테리어 업자가 되고 싶다. 자, 이제는 공격을 좀 해보고 싶다. 맨날 수비만 했더니 알아주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했다 하시는 분들은 통기타가 됐든 일렉이 됐든 어떠한 코드를 딱 보면 이제부터 이런 것까지 다 머릿속에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만들면의 시작은 각 폼에서 도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왜냐면 도수를 알아야지 아 C의 E란 거는 3도가 밑으로 오게 하는 거구나. C의 G란 거는 5도가 밑으로 오게 하는 거구나. 뭐 베이스를 더 낮춰서 5도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하나 자 또 보겠습니다. C코드가 여기 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A폼에도 있죠. 그쵸? 3프렛부터 3번에 5번째부터 시작하는 A폼 여기서도 도수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쳤을 때 도스 그래서 우리가 헤즈 펜타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 6, 1, 2, 3, 5, 6, 1 거기서 1도, 5도, 3도만 잡아봤더니 E 코드도 C 코드 폼 나옵니다. 여기서도 C의 E 코드란 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1, 2, 3, 아 3도를 베이스를 잡고 밑에를 이렇게 잡았더니 아 C의 E네. 아 근데 어려워. 잡기 어려워. 자, 잡기 어려운 폼에서는 실용적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적어놨는데요. 자, 교환에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앞에 C코드 폼 했죠. C코드 폼에서 유용한 보이싱이 있습니다. 뭐냐면 3도 3도가 오는 거를 이 폼에서는 유리합니다. 굉장히 베이스가 3도로 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참고만 하세요. A폼에서는 다 만들 수 있겠지만 5도가 오는 거를 굉장히 잘 씁니다. 베이스가 5도가 아래로 오게 하는 거. 그래서 C코드 옛날에 약식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죠, 사람들이. 자, 이게 보면 일렉기타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칩니다. 뭐냐면 C의 5도, 베이스가 5도로 온 걸로 이렇게 칩니다. 이건 C코드고 C베이스 G, C베이스 E. 그쵸? 이래 세 개만 잡아도 아니면 베이스를 더 내려서 루트 밑에가 5도니까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언제 쓰냐, 락에서 많이 씁니다. 아주 굉장히 헤비하고 풍성하죠. 이런 거는 약간 그 완전 하드코어 락
그래서 많이 씁니다. 아무튼 네, 이 폼에서 장점인 거죠. 이렇게 쳐서 5도 보음을 친다는 거, 베이스가 C 오버 G로 오게 해서 C 코드라도 이렇게 친다는 거. 자, A 폼에서 유용한 또 보이싱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A 폼을 가지고 C의 G도 만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C 코드를 이렇게 정기적금 할 때 어떤 분은 여기서 치는 거죠. 그쵸? 통기타가 됐든 일렉이 됐든. 경우의 수가 지금 많죠? 여기서도 쳐도 되고, 여기서도 쳐도 되고, 여기서도 쳐도 되고, 여기서도 쳐도 되고. 자, 도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폼에서 또 볼게요. 지금 C코드만 하고 있어요. C코드만. 일단 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이저로 다져놔야 됩니다. 자, 이것도 C코드인데요. C코드에서 1도, 3도, 5도, 루트, 3도, 루트라는 지금 코드를 1도, 3도, 5도만 잡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 G코드고. 자, 여기서도, 자, C의 E코드를 잡아볼게요. C코드인데, 자, 3도가 밑으로 오는 거죠. 루트 3도. 자, E코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코드입니다. 3도가 밑으로 오고, 나머지는 5도, 1도, 3도. 그다음 마지막이 1도. 이게 바로 C의 E코드. 그래서 이런 코드 많이 써요, 저. 자, 그래서 이 C의 E란 코드가 바로 G 코드 보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또 G코드 폼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폼입니다. C의 E. 그래서 G코드 폼은 원래 이렇게 치지 않아요. G코드 위에는 C코드를 이렇게 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카포를 끼지 않는 이상은 뭐냐면 다른 변형된 코드로. 그러려면 도수를 알면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죠. C의 E로도 할 수 있고 C의 G로도 할 수 있고. 자, C의 G란 코드는 아, 5도가 밑으로 온 거 그냥 5, 1, 3이 아니라 아, 5도가 밑으로 오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뭐 일렉 기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코드입니다. 5도, 1도, 3도, 루트. 자, C의 베이스가 G로 온 코드입니다. 그쵸? 똑같은 C코드 G폼에서 1, 2, 3, 5, 6, 1, 2, 3, 5, 6, 1, C, A, G.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메이저 스케일도 꼭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펜타토닉에서 2도와, 4도와 7도를 넣은 거. 자, 일단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2 폼입니다. 2폼. 2폼에서 루트 2도, 3도, 5도, 6도,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 해서 기본 코드 루트 5도, 루트 3도, 5도, 루트라고 외웠죠. 그 상태에서 또 뭐가 있나요? 5도부터 오게 하는 이런 코드. 이런 코드도 우리 F코드, 약식 코드를 이렇게 많이 잡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코드의 5도가 밑으로 온 코드입니다. 한마디로 C의 G란 코드죠. 그 다음에 또 C코드, C의 이 코드를 잡아볼게요. 자, 이 폼에서는 이 C의 이 코드, 3도가 베이스로 오는 코드를 기타에서는 아주아주 즐겨 쓰고 많이 씁니다. 베이스가 3도로 오는 거. G폼과 마찬가지로, G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폼에서도 C의 E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C의 G 코드도 이렇게 많이 쓰고요. 베이스가 5도로 오는 거. 오더바 밑으로 오는 거, 보이싱, 이 보이싱을 이 폼에서 또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이거 자체, 기본형 자체는 물론이고, 기본형은 이거는 뭐 무조건 F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G폼이잖아요. E폼. E폼의 기본형은 무조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3도로 오는 코드도 많이 쓰고, 5도로 오는 코드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D폼 보겠습니다. 자, D폼도 보시면, 자, 이 D코드 폼도 E가, 자, D코드 폼에서는 C코드지만, 아니 C코드인데 C에 E란 코드 있죠. 요거를 유용하게 쓰십니다. 왜냐면 루트 우리가 3도 처음에 6번 줄에서 3도 2도 다음에 3도가 이 D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3도를 잡아주고 1번 줄을 포기하고 이렇게 쳐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C의 E란 코드입니다. 이 코드도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코드예요. 이런 거 기타 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코드입니다. 이 D폼에서 자리 바꿈을 예를 들면 이 베이스가 2로 3도가 오게 했을 때 루트 2도 다음에 3도 이 그 3도를 베이스를 잡아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D폼 같은 경우는 일렉 기타에서는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G폼과 함께. 그래서 꼭 알아주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C코드인데 G가 오는 거. 아, 5도가 밑으로 오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는 5도는 루트 밑에니까 같이 발레로 잡아주면서 밑에를 D코드로 만들어주면 C의 G코드가 되고 또 하나 이 세 개만 잡아줘도 5도, 루트, 3도 이 D코드 모양만 잡아줘도 C의 G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게 메이저만 한 거예요. 메이저만. 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도수만 외우면 돼요. C코드를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기본형으로도 쳤다가 그 다음에 자리 바꿈 해봅니다. C에 E 또 C에 E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C에 E C에 E C에 E를 이렇게도 잡고 또 C에 E 그 다음에 C에 G C에 G를 이렇게도 쳐보고 또 6번 줄부터 A폼에서 쳐보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G폼에서 만들어 보고 C폼에서 E폼에서 만들어 보고 A폼에서 E D폼에서도 만들어 보고 K, G, D D폼에서 5도 E폼에서 5도, G폼에서 5도 베이스, C폼에서 5도 베이스, 아, A폼에서 5도 베이스, 그 다음에 C폼에서 5도 베이스. 다 C코드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 2, 3번 줄 꼭 찾는 연습. 1, 2, 3번 줄만 가지고. 솔도미, C코드폼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D폼에서, A폼에서, 도미솔 1, 2, 3번 줄만. 자, 이게 또 일렉기타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G폼에서 1, 2, 3번 줄만. 그 다음에 E폼에서 1, 2, 3번 줄만. 그 다음에 D폼에서 1, 2, 3번 줄만. 그 대신 도수를 꼭 알아야 됩니다. 5도, 1도, 3도, 3도, 5도, 1도, 1도, 3도, 5도. 이렇게 5도, 1도, 4도. 이건 세 포지션만 나옵니다. 왜냐면 중복되니까, 아, 네 개 나오는구나. 네. D, C폼, A폼, G폼. 그렇지만 이제 G폼하고, 예, G폼. 그 다음에 E폼. 그 다음에 D폼. C폼도, D폼도 될 수도 있고, C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가 나오는 거죠. 어차피 뭐 중복되니까 D폼에 또 C폼에 1, 2, 3번 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줄만 또 트라이어드 코드 브이싱을 꼭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자, 마이너 코드도 자, 좀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마이너 코드도 한번 다섯 가지 폼에서 잡아볼게요. 자, 이 기본적인 이 기본 C폼에서는 마이너 코드가 도, 미니까 미에서 발음 내리고 이게 좀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C의 E 플랫이란 코드는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를 포기하고 미 플랫, 솔, 도 대신 1번 줄은 미니까 치면 안 되겠죠? 자, 요거는 한 포지션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 C폼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면 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5플랫 5번 줄부터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마이너를 만들어주고 1도 3도 대신에 플랫 3도 5도 루트 그 다음에 3도였는데 플랫 3도 눌러주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C 마이너의
E플랫이라는 것도 이것도 많이 쓰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마이너C는 이 세 줄, 1번 줄하고 3, 2, 1번 줄만 쳐주면 또 C마이너의 G가 됩니다. 왜냐면 5음이 밑으로 왔으니까. 이게 바로 C4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흔히들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건 A폼에서 많이 씁니다. A마이너폼처럼 이렇게 C마이너 보는 순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또 A, 이 A폼, A폼에서 3도만 바꿔주는 거죠. 3음만 있지만. 자, 그러면 또 C마이너의 2를 보면 3음이 여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1도, 2도, 3도니까 단3도니까 2도 옆에 단3도입니다. 단삼도 잡아주고 나머지 모양을 그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1번 줄은 안 잡아도 되고요. C마이너2란 코드. 굳이 잡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G폼에서 또 마이너 5도, 1도, 그 다음에 장삼도죠. 2번 줄이. 자, 그 대신 이 3번 줄에 플랫삼도가 있습니다. 1도, 2도, 3, 플랫삼도.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플랫삼, 5도, 1도를 잡아주고 플랫 3도를 눌러주면 C마이너의 E플랫이라는 코드가 또 됩니다. 또 여기서도 E폼에서도 C마이너 이 3도를 바꿔주면 E마이너가 되죠. 자, 여기서도 베이스를 플랫 3도를 여기서부터 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도수를 찾아서 플랫 3도만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에서는 C마이너의 G란 코드가 또 유용하겠죠. 이렇게. 왜냐면 5도가 베이스로 온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D폼에서도 마이너 3도가 위치가 바로 말이죠. C마이너 하이 포지션에서. 자, 여기 이거를 또 3도를 여기서 장삼도에서 3도 내린 거 C마이너의 E플랫이란 코드. 자, 이런 건 지금은 막 헷갈리고 잘 못 찾겠더라도 처음에 그 도수부터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C마이너의 G란 코드, 베이스 루트에서 한 음 내리면 5도니까 이렇게 아래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섯 가지 포지션에서 C마이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마이너, 그 다음에 또 C마이너 G폼에서, 그 다음에 C마이너 C마이너, 그 다음에 C폼에서는 또 C마이너가 어렵습니다. 자, 코드폼에 대한 도수를 외우고 그 도수에서 외운 도수에서 루트 3도, 5도를 찾으면 그 각각에 대한 폼이 나옵니다. 그 폼에 대한 걸 또 외우고, 폼을 외우고 그 폼에서 자리 바꿈을 시키면 됩니다. 자리 바꿈이란 거는 5도가 뭐냐, 루트가 뭐냐, 3도가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 지금 많이 헷갈릴 때예요. 많이 헷갈리고 뭐 이해가 됐다가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막 복잡한 시기입니다. 지금 정리가 좀 되기 전까지 많이 지금 혼돈이 계속 오거든요. 그게 과정입니다. 과정이니까 일단은 이해가 되면 되는 것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대로 좀 이겨 즐기시고 좀 마음 좀 여유롭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나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본 원리는 일단은 각 폼에 대한 확실한 기준인 메이저 펜타토닉에 대한 도수를 외우고 그 도수에마다의 폼 이름이 있잖아요. 그 폼 이름대로 코드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A코드 폼의 A코드 모양대로 폼이 만들어지고 그 도수 각각의 도수가 있는 거에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마이너가 됐다가 메이저가 됐다가 또
다리만큼 베이스가 5도로 왔다가 또 이렇게 약식 코드로 5도고 왔다가 또 1, 2, 3번줄만 쳤다가 그런 식으로 쳐보는 거예요. 그 대신 지금은 이제 찾는 데 의의를 두고요. 앞으로는 그것들을 확실하게 자기 거를 만드는 것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수를 외우고 또 폼을 정확하게 잡는 연습. 그리고 폼 잡을 때 꼭 자기가 어떠한 음들을 잡고 있는지, 도수를 잡고 있는지. 개 이름보단 도수가 네, 또 중요합니다. 도수, 개 이름도 중요하지만. 네. 그 다음에 어그먼트 같은 경우는 또 잡아보면 1도, 3도, C폼에서 5도가 반음 올려주면 자, E폼에서는 또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3도가 C 어그먼트 2란 거는 또 3도부터 쳐주면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쳐주면 되겠습니다. 또 C 어그 G란 거는 어그먼트에서 5도부터 치면 되니까 어그먼트 G 1, 3번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뭐 하이 포지션이나 이 정도에서 좀 유용하고요. 또 C 어그먼트 기본형이 좋은 코드,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E폼에서 C 어그먼트를 저 많이 잡는데요. 자, A폼에서 5도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5도 올려주고 네, 또 5도 위치가 여기 있죠. 또 이것도 올려주고 두 개가 나오는데 전 주로 1번 줄에서 5음에서 5도 올려준 이 코드를 많이 씁니다. 4번 줄은 생략하고요. 나중에 이 코드들을 또 찾는 법을 또 오프라인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어그먼트를 또 여기 G폼에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도, 1도, 3도, 루트 그러니까 5도를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C 어그먼트 C 어그먼트는 1도, 5도니까 5도를 포기하고 밑으로 루트, 3도, 5도 5도를 올려서 4번 줄부터 이렇게 쳐주는 방법이 있겠고 때론 루트, 3도, 5도 또 루트를 이렇게 잡아서 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야 봐도 모르겠고 중요한 거 원리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코드를 표로 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미니시 코드, 어그먼트 코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T폼에서 1도, 5도, 자 5도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잡히면 포기합니다. D 루트를 포기하고 어그먼트 루트 3도 자 이렇게만 해도 어그먼트 만족합니다. 자 디미니시는 넘어가고요. 3화음에서 많이 안 쓰니까 서스포 코드 자 또 C폼도 갑니다. 서스포 코드가 다섯 군데 나오죠. 자 3도 대신에 4도 대신 밑에 1번 줄 3음도 올려줘야겠죠. 자 서스포 코드 그 다음에 또 자리바꿈 해보면 뭐 4음부터 쳐주면 되고 또 5음부터 쳐주면 서스포 코드가 되겠죠. 5도부터 그 다음에 A폼에서 서스포 3음 옆에 4음 자 이 코드는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C 서스포의 G G음부터 5음부터 쳐줬다고 해서 이렇게 C 서스포 G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도부터 친 게 있냐 뭐 만들면 있을 수 있겠죠. 자 C C 코드의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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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루트 4도 5도 이것도 C 서스포의 F란 코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 G 코드에서 G 폼에서 G 폼에서 C 서스포 코드는 아주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5도 루트 3도를 잡고 있잖아요. 3도 옆에 서스포 코드니까 서스포 코드를 아주 쉽게 잡을 수 있고 멋있습니다. 이 G폼에서 자그 다음에 E폼에서도 C코드인데 E폼에서
4도만 올려주면 된다. 그럼 3도 옆에 4도니까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칠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4, 3, 2, 1만 잡고 서스포. 자, 마지막 D폼에서도 지금 계속 5가지 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5가지 폼, D폼에서도 서스포는 자 이렇게. 왜냐면 3도 옆에 4도니까 1번 줄에서 C 서스포 또 C 서스포에 G 베이스까지 G.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라고까지만 좀 아시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결론은 이 다섯 가지 폼 도수를 외우고 그 다섯 가지 폼에서 이거 대로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